거예요. 오늘은 퀴즈 게임을 할 거예요. 준비물은 모듬아까 두 개랑 종이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종이를 먼저 한 장씩 꺼내서 자, 우리 아빠가 질문을 해줄 거예요. 아빠라고 말해도 되는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사진 작가로 해. 아, 싫어. 자, 네. 질문할게요. 자, 찬이에게. 아하, 그거 좋아요. 네, 찬이에게 질문할게요. 찬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하나, 둘, 셋. 아싸! 찬이는 뭐야? 멜론이었습니다. 아, 저는 수박이었습니다. 수박입니다. 자, 벌칙으로. 소리가 엄청 컸어요. 자, 이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삐삐삐삐삐. 이번에는 반격할 수 있게 질문을 제가 송이에게 낼게요. 송이가 네. 가장 좋아하는 네. 과일은? 짜잔. 하나, 둘, 셋. 짜잔. 백? 백입니다. 백이 뭐예요? 배. 아, 배. 찬이는 뭐라고 썼어요? 난 멜론이라. 내가 힘으로 그냥 약하게 했어. 착하네요. 찬이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스터는? 포켓몬스터? 아, 알지. 하나, 둘, 셋. 짜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나는 꺼부기를 정했습니다. 아, 피카츄 됐습니다. 자, 착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하시네요. 그 롯데월드 가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가냐. 야, 나 보면 안 돼. 안 봤어. 뭐였지?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짜잔! 예! 해적 바구니였습니다! 해적 바구니!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찬이가 포켓몬스터 중에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아, 제국말을 했습니다. 제국말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지방령이었습니다. 안 아프네요. 아닙니다. 키자니아에서 가장 재밌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송이가? 키자니아에서 재밌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르겠지. 이건 상상도 못하고. 야, 보면 어떡해. 안 봤어. 못하고. 그럼 내가 첫 번째 웃었는데. 몰라. 뭐지? 하나, 둘, 셋! 짠! 예! 구글자 발굴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두 개 좋아해요. 알았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아, 여름 봄. 아, 봄은 맞았네. 찬이는 여름은 틀렸습니다. 알았으네요. 다행히 일부러 살려냈어요. 그렇군요. 1부터 10 중에 가장 좋아하는 숫자 하나만 써주세요. 이제 하나, 둘, 셋. 짜잔. 구였습니다. 찬이는 뭐였나요? 길이었습니다. 네, 아, 틀렸네요. 좋아, 이 정도. 오! 이거는 정말 안 아프습니다. 마지막. 소리가 조금 낮긴 났어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공룡. 공룡은 아니야. 왜냐면 얼음이거든요. 다른 질문 해주세요. 봄,
동물 동물. 동물도 토끼잖아. 아 그럼 내가 루트월드에서 제일 좋았던 거. 그래요. 그러면 알겠어. 입니다 알아챘지. 입니다 알아챘지. 됐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짜잔. 퍼레이드. 알았습니다. 아픈 거 같은데? 안 아파요. 소리만 나는 거였습니다. 아픈 거 소리가 나지. 저도 아까 소리가 나니까 안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이가 좋아하는? 송이가 좋아하는 동물? 아니요, 좀 알아요. 야옹입니다. 그럼 송이가 좋아하는 공룡? 나 공룡은 몰라요. 그래요, 공룡 할게요. 준비 시작.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플래시였습니다! 플래시라는 동물이 있어요? 바다에 사는. 그럴 정도? 안 아픕니다. 소리가 조금 낫겠는데. 오늘은 한 장만 우리 아빠랑 같이 했는데 나중에 장난감 친구들에서도 한 장만 우리 아빠랑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 찬이, 송이, 좋아요! 짠짠짠 친구들 구독과 꽉! 좋아요! 꽉!